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륨 페달이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우는 신스 뮤직의 퍼펙트 볼륨 페달과 베이비 퍼펙트 네네. 볼륨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하단에 저희가 볼륨 페달은 발로 밟아야 맛이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다른 볼륨 페달들이나 아니면 와우 같이 사운드 위주의 리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손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발로 해야 되는 페달.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종 씨한테 귀여운 양말 좀 신고 와라. 네. 오더도 내렸고요. 오늘 아주 이 사장님의 오도를 통해서 네. 굉장히 깜찍이 악마를 신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스 뮤직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을 대표하는 엔지니어 스즈키 신이치 현재도 제1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션이 원하는 사운드에 딱 맞는 장비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시작했을 활동했을 당시에는 뭐 앰프 고치고 이펙트 고치고 네.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직접 페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서 많은 프로 뮤지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상품화 시켜보자. 그래서 신스 뮤직을 설립을 해서 이펙터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스 뮤직의 볼륨 페달, 굿리치 등 부티크 볼륨 페달의 장점을 흡수를 해서 더 정교한 부품과 세련된 와이어링으로 제작되는 최고 품질의 볼륨 페달이 바로 이 퍼펙트 볼륨 페달입니다. 사운드는 물론 안정성과 부드러운 조작감도 일품이고요. 아까 발로 밟아봤을 때 일반적인 볼륨 페달에 비해서 컨트롤이 어떠셨어요?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페달로 신스 뮤직이 확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 신스 뮤직을 일으킨 그쵸? 페달이죠. 네. 자, 되게 의아하죠, 여러분들. 네. 보통 회사들 같으면 뭐 드라이브 페달이라든가 그쵸? 뭐 딜레이 혹은 뭐 어떤 특정 뭐 그런 그 딱 이제 그 주력 상품이 있는데 네. 재밌는 건 이 주력 상품이 볼륨 페달로 네, 한 거죠. 네네. 뭐 그런 회사가 또 있었죠. 비주얼 사운드. 그 친구들도 볼륨 그 LED 들어오는 걸로, LED 들어오는 걸로 비주얼 사운드라는 이름도 거기서 네. 착안해서 만든 걸로 심지어 알고 액티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악기 본래의 사운드를 앰프까지 옮겨주고 미세한 배음까지도 손실 없이 깨끗하게 네.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 베이스, 어쿠스틱 어떤 악기에도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 볼륨 페달입니다. 네. 퍼펙트가 지금 보시면 큰 사이즈. 큰 사이즈. 27cm, 10cm, 가로 20, 세로 27cm, 가로 10cm. 여기 베이비가 18cm와 8cm. 네. 그래서 이것도 연주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왜냐면은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용도에 맞게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이 볼륨 페달의 특징이랑 단점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완전히 은총 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달 보드 위에 볼륨 페달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단순한 문제일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뭐야 볼륨 페달 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그냥 볼륨 밟아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톤 자체에 주는 영향이 그 어떤 다른 이펙터보다 굉장히 큰. 맞습니다. 페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많은 희생이 따르는 페달이에요. 단순히 용도가 뭐야? 볼륨 줄였다 키우는 페달입니다. 그 용도예요. 근데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톤이 깎이거나 아예 사운드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매장 와서 써봐라 매장 와서 써봐라 그러는데 볼륨 페달이야말로 구입하실 진짜로. 때는 보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기 보드 가져와야 돼요. 네. 드라이브 앞단, 드라이브 뒷단 달아보시고 사운드 테스트 다 해보시고 패시브냐, 액티브냐 하이 임피던스냐, 로우 임피던스냐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어려운 페달입니다. 네, 그거를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요. 볼륨 페달은 일단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퍼펙트 볼륨 페달과 같이 패시브 타입의 볼륨 페달이 있고요. 액티브 타입의 볼륨 페달이 있습니다. 패시브 타입은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왜? 전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 이제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시그널로 조절을 하는 방식이고요. 액티브 타입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급을 해주고 패시브 타입은 배선이 길어요. 페달 내에 네. 배선이 길어서 포트를 거치고 그러면서 톤 다이나믹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액티브 타입인데 액티브 타입에는 버퍼가 또 장착이 돼 있어요. 이 버퍼의 종류에 따라서 톤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네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용 250K에서 500K까지 사이의 포텐셜 미터를 사용을 하고요. 기타 바로 다음에 연결해서 기타 볼륨을 줄였다 높였다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우 임피던스용은 25K 포텐셜 미터를 사용을 하고요. 드라이브 뒷단에 보통 아니면은 공간기 앞단 정도에 장착을 해서 게인과 볼륨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마스터 네네. 볼륨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볼륨 페달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좀 더 쉽지 않을까. 네네. 윤충 씨. 네. 바톤 한번 넘기겠습니다. 일단 볼륨 페달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난 볼륨 페달 안 쓰는데 그거 왜 써? 왜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플러한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페달 보드의 볼륨 페달은 꼭 진짜 필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필수라고 말할게요. 저는 필수라고 말할게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볼륨 페달은 필수입니다. 근데 아까 현 형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볼륨 페달 때 볼륨 페달이 제일 위험한 페달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페달 보드를 박살내버려요. 그 박살낸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페달 보드 하나 때문에 소리가 갑자기 나던 하이 음역대가 안 들린다던가 잘 나던 저음역대가 안 들린다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베이스 주자들이 볼륨 페달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륨 페달 쓰는 순간 저음대가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두껍게 땅땅 나와야 되는데 그쵸.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뭐 사실 베이스 플레이어가 뭐 굳이 뭐 볼륨 페달을 써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안 쓰는 플레이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쓰는데 또 볼륨 페달 써야 되는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못 쓰겠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하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트 확실히 이 볼륨 노브로 자기 그걸 잘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주법 같은 것들을 물론 기타리스트도 당연히 잘하지만 기타는 효과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볼륨 페달이 왜 필요합니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말 그대로 볼륨 조절 때문에 필요한 그렇죠. 게 1번입니다. 내가 공연시 때 이제 드라이브 페달을 밟았을 때 볼륨이 갑자기 너무 커. 생각보다 너무 커. 그럼 빨리 볼륨 페달 갖다 대서 그 그렇죠. 볼륨을 줄여줘서 네. 그 공연 때라든가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기타리스트는 항상 발이 볼륨 페달에 거의 올라가 있어요. 네. 치면서도 조금씩 나아갈 때 나와주고 아니면 내가 기타에 부스트가 없을 때는 볼륨 페달로 완급 조절을 해서 솔로 때 쫙 치고 나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백킹으로 돌아오면서 볼륨을 또 살짝 줄입니다. 줄여주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 아 그리고 이제 소위 저희 이제 뭐 연주자들끼리 이제 작곡가들과 연주자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갈매기 친다고 하죠. 갈매기 친다. 자 여러분들 갈매기 친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뭐 약간 제 양말 보이시나요? 오늘 특별히 신경 쓴 땡땡이 양말입니다. 네. 네. 갈매기 친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곡이 둥, 따, 둥, 둥, 둥 하고 이제 그쵸. 바로 다 모든 악기가 이제 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베이스부터 둥, 둥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둥, 둥, 따, 둥, 둥 뭐 이런 거 갈매기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딜레이가 없는데 네. 보통 같으면 그치 그죠 이렇게 남겠죠. 네, 네. 아니면 혹은 이제 볼륨 주법이라 해서 곡에서 이제 사운드 이제 어떤 들어왔을 때 그렇죠 자연스러운 패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에 지금 뭐 모듈레이션 계열이라든가 뭐 딜레이 리버브가 이제 다 환상적인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원 그 D
DD 사운드 할 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 중에 캘리포니아 사운드, 그러니까 네. LA 사운드죠. LA 사운드에서 그런 모듈레이션과 공간계가 필요할 때 정말 이 볼륨 페달 주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 신스 뮤직 볼륨 페달이 사실은 다 씹어 먹었어요. 다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 리뷰가 너무 그 한 좀 편파적으로 말할 수 다른 볼륨 페달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텐데. 네네,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쓰면 딴 거 못 씁니다. 네. 그 정도군요. 네, 이거 쓰면 딴 거 못 써요. 첫 번째, 자 여러분께 뭐 그냥 또 도움이 될 만한 지금 제가 지금 밟고 이제 소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볼륨 안 올렸네요. 지금 올렸다 줄였어요. 네. 저 기타 네. 볼륨을 좀 더 올려볼게요. 지금 네. 어차피 기타 소리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쵸. 있죠. 제가 왜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냥 아예 이름을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많이 쓰는 페달 볼륨 페달 크게 두 가지죠. 네? 보스 네. 볼륨 페달 그 저기 500B 예 네. 전차처럼 생긴 네네. 그리고 어니볼 네. 자 보스 페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1에서부터 9까지 똑같고 10에서 올라가는 거? 예, 그렇게 표현을 저는 한 20이라고 생각해요. 아, 1에서 20까지 소리가 안 납니다. 아니다, 10이 맞겠네요. 1에서 10까지 소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밟았는데 1에서 10까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10부터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없다가 갑자기 확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익숙해져서 저도 옛날에 보스 썼어요. 거기서 그 일도 잘하고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저도 힘들었었냐면 그 500 저게 나오기 네네. 전에는 그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검정색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저게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니볼이 됐어요. 네. 어니볼은 또 단점이 뭐냐면 나오긴 나와요. 쓱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50까지 자연스럽게 가다가 60부터 갑자기 확 커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커브 감도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밟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밟지 않았는데 그 페달들 볼륨 페달들마다 가다가 확 튀어나오거나 그쵸.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그 보스는 그 뒤로부터 또 자연스럽게 실제로 먹어요. 대부분의 이 퍼펙트 네. 볼륨 페달이 나오기 이전에 모든 볼륨 페달들이 다 그랬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가장 싫어하면서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제 볼륨 페달이 올라가는 순간 네. 기타의 톤이 그쵸. 박살이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생긴 거는 뭐 보스인데 뭐 볼텍스에서 모디했다 뭐 저기 뭐 생긴 건 어니볼인데 뭐 JHS에서 뭐 모디했다 뭐 네. 그러잖아요. 뭐 액티브 스타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펙트 회사에서 다 덤벼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스 뮤직은 사실은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름이 퍼펙트 볼륨이잖아요. 그렇죠. 뭐 퍼펙트예요? 퍼펙트합니다. 저는 아까 어떤 느낌을 잠깐 받았냐면 발로 은총 씨가 물론 수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볼륨을 높이면서 연주하시는 거 들으면서 손으로 볼륨을 높여도 저렇게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기타도 그렇습니다. 볼륨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1부터 10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기타들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 팟 문제로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볼륨 페달 그 볼륨 페달 들어간 팟도 여기 팟도 제가 알기로는 그 팟 종류는 네네네. 같은 네네. 건데 네네.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팟의 그거는 같은 건데 그 팟에 따라서 그 커브감이 다 다른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신스 뮤직에서는 이 팟을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쓸 수 있는 팟을 장비를 사용을 했네요. 네, 쓴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뭐 사실 시연할 수 있는 게 이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죄송해요. 또 제가 볼륨 줄여놓고 좋은 버릇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치고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줄이는 건 잘 안 되네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퍼펙트? 네. 그 옆에 퍼펙트 보면 제가 자리를 약간 이동해야 됩니다. 네. 자세가 좀 이건 힘드네요. 발이 달마시안 같네. 네. 오늘 양말 신경 쓰라고 해서.
맞아.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줄이는 일은 잘 연주할 때 잘 없어서 없죠. 커지는 건 있는데 내려오는 건 확실히 좀 어렵네요. 좀 빠르게. 저는 네. 처음에 실제로 사장님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해봐달라. 네. 그리고 그 뭔 소린가 했어요. 아니 무슨 볼륨 페달을 어떻게 두 개를 올려? 네. 소리가 나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개 올려도 괜찮네요. 네. 저희가 이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볼륨 페달을 거치지 않는 앰프와 기타의 다이렉트 시그널과 볼륨 페달 한 개를 연결했었을 때 네네. 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신스뮤직의 퍼펙트 볼륨 같은 경우가 톤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걸로 유명해진 페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집을 해야겠네요. 예,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마 이 저희 녹음 장비로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아졌다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손실이 됐다면 마이너스인 거죠. 일단은 지금 이 볼륨 페달이 다 연결됐으면 심지어 지금 두 개를 연결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결된 상황이니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셨나요? 변화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이내믹이 살짝 떨어진 게 네.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네, 저도 느껴지네요. 톤이라고 하죠? 기타 특유의 캐릭터, 톤의 캐릭터는 변화가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연결해서 하나만 연결해서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만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퍼펙트 볼륨 이제 큰 거에다 연결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차이가 약간 있어요. 네네. 차이가 좀 있네요. 다이나믹이 확실히. 그 아무래도 그 이제 근데 그건 알겠어요. 네. 왜 애들이 그 퍼펙트 볼륨에 왜 이게 많이 썼는지 알겠는 게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잔인한 테스트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페달을 사실은 꽂아도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약간 그런 게 지금 이게 지금 패시브 상태고 그죠, 도와줄 버퍼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케이블 길이가 이미 6m, 7m가 넘어갔어요. 네. 근데 보통 톤 손실은 3m 이상부터 그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고음역, 그 프리센스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초고음역대랑 볼륨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거 말고는 크게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볼륨 페달을 사용을 하면서 왜 분명히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다른 소리를 내어줌에도 퍼펙트라고 불리우고 왜 이 볼륨 페달이 다른 페달과 다르다라고 느끼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특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네. 스트라토캐스터에다가 마샬을 물렸을 때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소리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확실히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아까 원충 씨도 얘기했지만 패시브고 버퍼도 없이
긴 라인을 사용을 했기 네, 때문인지 거의 모르지만 한 7m, 8m 정도 약간의 다이나믹이 깎이는 거는 느껴집니다. 네네. 이건 분명한 부분이에요. 네, 네. 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제가 다른 페달들 볼륨 페달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그거에 비하면 그쵸. 이거는 뭐 거의 제가 톤 아까 손실이 설명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톤 손실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야 죽자고 덤벼드니까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좀 사실 저희 냉정하게 네.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시연을 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기 때문에 한 줄 평을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죠. 예, 은총 씨가. 네. 신스 뮤직은 그냥 볼륨 페달입니다. 이런 한 줄 평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는 프로 뮤지션들 페달 위에는 신스 뮤직 볼륨 페달이 안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냥 무조건 다 그거예요. 아니면은 또 뭐 또 다른 브랜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 사실은 뭐 지금 저 불 이제. 차고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저희 나라 브랜드 A3 스톤박스에서 만든 네. 볼륨 퍼펙트 볼륨 페달. 그냥 볼륨 페달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스 뮤직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글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네. 신스 뮤직에서 이 볼륨 페달 자체를. 그래서 뭐 지금 그때 샀던 사람들 당연히 다 쓰고 있고요. 저도 써 봤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신스 뮤직이면 그냥 볼륨 페달이에요. 신스 뮤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2% 부족한 퍼펙트.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환자들이 아팠을 때 치료를 못하던 병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많은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더하면서 병들을 많이 잡아냈습니다. 볼륨 페달 정말 악랄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뜻으로 2% 네. 부족한 퍼펙트다 라고 예,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한번 점수 한번 네네. 줄까요? 하나, 둘, 셋. 셋. 빠밤. 9.0, 네. 8.0. 아, 높은 점수 받았네요. 네. 저는 일부러 높게 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륨 페달의 진일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볼륨 페달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륨 페달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거나 좀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뭐 몰랐다 할지, 뭐 볼륨 페달 아무거나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기점 가셔가지고 볼륨 페달 그 진짜 그쵸? 유명한 브랜드별로 연결해서 들어보시고 앰프 다이렉트로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내기타 소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할 정도로.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못 느끼시겠다면 연주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는 꽂아 보면은 확실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기타가 아니게 돼요. 네. 그래서 볼륨 페달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네. 되는데 제가 8점 드린 건 사실은 원래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이 사람의 그 장인정 씨 이거는 이미 9점을 넘죠. 그렇죠. 가격 때문입니다. 제가 8점을 드린 건 가격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연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점수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그쵸. 시켜드려야 되는 보니까. 입장에서 네. 점수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마음은 훨씬 더 높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그 이후에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A3 그 볼륨 페달도 없었을 네네,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이미 10점 만점짜리 페달인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또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자들이 나타나겠죠. 네네. 예, 이미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볼륨 페달의 최종 진화라고 설명드렸는데 신스뮤직의 퍼펙트 베이비 퍼펙트 볼륨 페달을 리뷰를 해봤고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